인생은 70부스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? 예. 근데 인생이 70부터면은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 아직 인생을 시작도 못 해본 분들 많아. 예? 70부터 인생을 시작하는데 시작도 못한 데 많은데 뭐 그렇게 골치 아프고 힘들 거 있겠는가? 전 세계에서 이때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영국인인데 토마스 파라고 이분은 153세까지 살았대. 우와. 그죠? 근데 이분은 어찌 됐는가? 키도 155밖에 안 되고 몸무게가 53kg였대. 근데 중요한 거는 총각으로 80살까지 총각으로 살았대. 80살에 장가로 갔어. 80살에 장가로 가가지고 아들, 딸 둘이를 낳았대. 우와, 우와, 우와. 아들, 딸 둘이를 낳고 그것도 모자라서 42년 후에 122살 때또 재혼을 하는데 122살 때 재혼을 하는데 그것도 아주 미모가 뛰어난 여자와 그것도 나이가 45세밖에 안 되는 그래 결혼했대. 우와. 그래가 부부 생활을 원만하게 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 이 소식을 영국 왕실에서 알게 돼서 찰스 1세 그 황태자가 불러가지고 왕실에서 생일잔치를 해줬대. 생일잔치를 여박하게 차려놓은 게이 양반이 그냥, 어? 그 맛있는 음식을 그냥 너무 가식을 했던가구나. 그래, 그 길로 병이 나서 한두달더 살다가 간게 153세까지 살았대. 와, 왕실에 만약에 안 갔다면은 더 살았을지도 몰라. 그지? 응? 과식을 안 했다, 뭐. 그게 소식을 했대요. 그 장수의 비결이, 소식인 거 있을 수도 있는가 봐. 예? 근데 이제, 이 솔개가 보통 보면은 장수한대요. 솔개가 70년이나 산대요. 이 솔개가 한 40년 살다가 보면은 이제 이 발톱이 사냥하는데 좀 적합치 않은가 봐요. 나이가 많이 들어서. 그리고 이제 부리가 이제 좀 길어가지고 이제 가슴까지 닿고 그래서 사냥하는데 애로가 많고 힘드나 봐요.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개그로 또 뭐가 있는가. 이 솔개가 깃털이 두터워져가지고 하늘을 나르는데 무거워서 잘못 나른대요. 그러면 이제 뻔하잖아요. 사냥을 못하면 이제 못 먹으니까. 그렇지 않아요? 그러면 이제 솔개가 이제 갱생을 해야 돼. 갱생을 해야 돼. 기로에 놓였어. 이제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야. 갱생을 하느냐, 이대로 살다가 죽느냐. 그럼 솔개가 이제 갱생을 하려면 자, 산 꼭대기 쪽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이제 둥지를 틀어. 둥지를 틀어놓고 그때부터 흥난한 수행에 들어가는 거야. 그때부터는 막 우리가 말하는 피나는 수행이 아니라 이거는 부리가 빠지는 수행을 하는 거야. 소위에는. 자기 부리를 갖다가 그 바위에다가 막 이렇게 쪼아대. 부리가 깨지고 끝내는 부리가 막다 빠질 때까지 막 쪼아대는 거야. 응? 그래, 쪼아대가지고, 이제 부리가 빠지고, 빠지고 나서 이제 부리가 다시 나면은 그 부리를 가지고 이제 자기 발톱을 이제 발가락마다 막다 발톱을 이제 쪼아서 이제 뽑는데,
여러분 상상 한번 해봐. 우리 그렇게 험난한 수행 해본 사람이 있는가 이 말이야. 에? 우리 여러분 발톱 옆에 짜매한 가시만 하나 찔려도 우리는 벌벌 떨고 아야라고 난린데, 아이고 자리가 자기 부리를 발톱을 쫓아 갖고 뽑으면 와유 얼마나 혹독한 그 수행을 하느냐 말이야, 그죠? 흠나는 수행을 하는 거지 말이야. 그래야 발톱 전체를 이제 다 뽑아버리는 거야. 그러면 새 발톱이 나와야 돼.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남은 건 이제 깃털도 이제 자기 부리를 갖고 하나하나 다 뽑는데. 우와.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야. 우리 머리카락을 우리는 손을 갖고 한번 뽑아봐. 엄청나겠지, 그죠? 자반 하나도 없이 다 깃털을 뽑아야 돼. 자기가 닿는 곳에. 어? 날개 깃털만 다 뽑아버려. 그러면 이게 한 반년쯤 지나면 속에는 깃털이 다 다시 난답니다. 그러면 이렇게 험난한 수행을 거치고 거치고 거쳐서 이제 새 신을 신는 거야.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자. 새 부리를 받고 어? 말 그대로 새 발톱을 새 깃털을 새 옷을 입고 그냥 하늘을 창공을 촥 나르는 거지. 그러면 그때부터서는 사냥하기도 적합하고 해서 30년은 무난하게 산대. 그래서 우리 인생도 70부터라는 거야. 왜 70부터라고 나왔는가? 요즘은 125세까지 살 수 있다는 통설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부 다 125세까지 살 수 있다. 예. 그러면 그냥 있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고, 뭐 어떻게면 살 수 있는가? 솔개한테 배우면 돼. 예? 솔개한테 배운 그 수행법으로 가지고 우리는 바위에 쫓고 댐빌 게 아니라 부처님께 매달리면 되는 거야. 별거 아니야, 이거. 그죠? 예. 이러한 수행법으로 우리는 125년은 충분히 예, 갈 수 있다. 그러니까 이제 인생은 70부터니까 아직 입학도 안 해놓고 와 이런 내 인생이 이런 너 나는 와 이래 살기가 고달프는 힘들노 하지 마라 이 말이지. 예.